가자. Let it go, let it go. 오프닝이야. 아무튼 나 혼자 할 거니까. 알았어. 네. 웃음 소리도 하면 안 돼요. 알았죠? 해야 돼. 어쩔 수 없어. 잘해봐. 내가 목소리를 크게 하면 되지. 빅스티비가 드디어 망했습니다, 여러분. 기분이 어떠세요? 좋죠? 아디다스, 나이키, 퓨마. 아, 뭐냐 또 조던. 뭐 있어 또 구찌. 어? 베스킨라빈스. 나 CF 다 찍을 거야 이거. 빅스티비가 망해서 이제부터 캔티비로 하기로 결정됐습니다. 캔티비 많이 부족하지만 지금부터 차근차근 잘 해나가면은 좋은 결과가 있겠죠? 좋은 결과가 있겠죠 뭐. 네, 감사합니다. 사랑해요. 늦게! 진짜! 만우절이어서 여러분들이 의심할 수도 있겠지만 진짜 안 나갑니다, 백스티비. 절대로. 뻥이요! 10시에 빅스티비가 방송되니까요 지켜봐 주시고요. 그리고 Q&A 마지막 편이거든요. 제가 나와요. 내가 제가 나오니까 귀엽게 봐주세요. 감사합니다. 사랑해요. 설라인 여러분 사랑해요. 아 사랑해요. 만우절 특집이라서 저희가 재밌는 걸 준비했습니다. 그쵸. 자 이제 마음껏 거짓말을 해도 돼요. 팬분들께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. 빅스가 곧 컴백을 합니다. 좋은 앨범이 나왔고요. 지금 곡을 정규 앨범이에요. 그래서 여러분들 몰래 열심히 준비했는데 빅스의 컴백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. 많이 와주실 거죠? M카 때 보는 걸로 하자고요. 감사합니다. 나한테 진실일까요? 거짓일까요? 열 곡이고 그 중에 세 곡이 라비가 작사 작곡한 곡이고 그 다음에 한 곡이 저희가 작사 작곡한 거죠. 아 그렇죠. 빅스 전체의 의견을 통합해서 그쵸. 라비의 힘을 많이 얻었지만 빅스 직접 작사도 쓰고요. 태연이 작사했잖아요. 네 그렇죠. 컨셉이 뭐였죠? 이번에 강시. 강시? 네. 강시 컨셉. 아이 거의 타이틀급이네요. 그 중에 좋아하는 가사. 그 중에 네? 포인트 되는 가사. 깡총 깡총. 아 네, 이겁니다. 빅스의 앨범 진실일까요? 거짓일까요? 맞춰보세요. 만우절이니까 이러면은 솔직히 저희가 거짓말 좀 많이 했으니까 진짜가 있겠죠. 10시에 방영되는 갑자기 빅스티비. 10시에 방영되는 빅스티비 꼭 봐주세요. 켄이 형이 Q&A를 하잖아요. 마지막 타임이죠. 네 마지막 Q&A 재밌나요? 재밌죠. 완전 재밌어요. 진짜요? 제일 재밌을걸요? 그래서 마지막에 나가는 거예요. 그쵸? 봐봐 어때요? 아무튼 제일 재밌으니까 네. 여러분이 보시면은 깜짝 놀라실 거예요. 네 이제 앞으로 빅스티비 10시에 찾아뵙겠고요. 이것은 진실일까요? 거짓일까요? 이따 봬요. 난 없다. 안녕.